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저는 평소에 건축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멋진 건축물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봅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가 마치 건축 디자인 박물관 같은 곳이 있어요. 바로 노르웨이의 오슬로인데요. 오늘은 건축 디자인의 도시 노르웨이의 오슬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짓는 꿈이죠.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씩 이사를 다니면서 단칸방에서 여러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죠. 그때 꿈은 잡지에 나오는 집 같은 멋진 집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노트에다가 살고 싶은 집의 설계도를 그리는 게 일이었죠. 하지만 나만의 집을 짓겠다는 꿈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으로 못 이룬 꿈을 대신하고 있죠. 멋진 건축물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저는 멋진 집만 보면 온몸에 엔돌핀이 솟는 것 같은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 유명한 건축물이나 건축박물관을 막 찾아다녀요. 오슬로 여행에서도 첫날 일정은 건축박물관으로 잡았습니다. 건축 덕후인 제가 건축박물관을 빼놓을 순 없겠죠? 이날은 그냥 건축박물관 하나만 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저는 여행할 때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않습니다. 본점 뽑겠다는 생각에 빡세게 돌아다니면 너무 피곤하고 나중에는 내가 뭘 봤는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군데만 갑니다. 오슬로의 건축박물관은 사람이 별로 없고 한산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건축물들의 설계도와 모형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제 취향을 저격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건축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모두 북유럽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보는 게 재밌었죠. 건축 박물관은 전시장이자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시장 한쪽에서 건축학도인 듯한 젊은이가 나무 블록으로 건물 모형을 쌓았다 부셨다 하는 것이 보였어요. 학교 과제를 하는 걸까요? 얼굴에는 고심하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본인은 물론 힘들겠지만 저는 진심 그가 부러웠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다시 태어나면 건축가가 되어야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박물관의 회의실 같은 곳에서는 건축 다큐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남편하고 저 둘이서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축물은 노르웨이가 아니라 덴마크에 있는 에잇 하우스라는 것이었어요. 집 모양이 팔자 모양이어서 에잇 하우스라고 하네요. 다큐를 보면서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이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공동주택이었죠. 에잇 하우스의 마당에는 작은 동산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보물찾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풀이 심어져 있는 건물의 경사면은 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주민의 말대로 마운틴 빌리지인 셈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형태를 구현한 다양한 구조물로 인공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삶의 안락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거기 사는 어린이들이 자기 집을 그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이들마다 집 그림이 다 달랐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집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부 다 다르게 그랬구나. 응? 시각에 따라. 그걸 보면서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만든 우리 집 모형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만든 집 모양이 그냥 길쭉한 징중면체였어요. 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딸아이가 자랑하듯이 우리 집 만들기 됐다 쉬워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정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슬로를 둘러보면서 집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유럽에서는 공동주택을 대하는 마인드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오슬로도 도시다 보니까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런데도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눈에 들어온 것은 넓은 발코니였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넓었어요.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집들이 다 그런 걸 보니 혹시 건축법에 발코니 면적 규정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지요.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작은 마당의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비록 공동주택이지만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완충지대로서 발코니가 정말 중요한데 오슬로 공동주택의 넓은 발코니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형 빌딩에도 발코니나 베란다가 있는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거공간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사선으로 된 건물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래층의 옥상이 위층의 마당이 되는 구조인데 빌딩에도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 밖에 발코니를 툭 튀어나오게 만든다거나 건물 중간을 움푹 파서 넓은 베란다가 생기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빌딩의 마당과 같은 공간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돋보였습니다. 게다가 디자인은 또 어찌나 멋지던지 오슬로에 와서 이렇게 멋진 건물들을 한꺼번에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취향 저격이었어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숨막히게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면서 저는 일종의 엑스타시를 느꼈습니다. 평소에 건물의 규모가 크면 예술성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슬로 빌딩을 보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거대한 빌딩도 이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구나.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좋은 건축물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실용성을 추구하다 보면 예술성이 손상을 받고 반대로 예술성만 강조하다 보면 살기에 매우 불편한 집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만약 집을 짓는데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면 저는 물론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예술성을 추구하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여하튼 실용성과 예술성의 양극단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건축가의 운명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오슬로의 빌딩들은 이 두 요소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건물의 개성과 예술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한 겁니다. 빌딩에 있는 마당처럼 넓은 베란다나 발코니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면 정말 일할 만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획일화를 거부하는 다양한 모양의 창문과 발코니, 외부 장식, 옆 건물과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열린 구조,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설치 예술 작품들, 모든 것들이 그저 경이롭기만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오슬로는 도시 전체가 언더 컨스트럭션이었어요. 여기저기 공사 현장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는 문크 미술관도 보았습니다. 지금쯤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겠죠? 문크 미술관 옆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역시 모던하고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 제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건물이었습니다. 비스듬히 경사진 콘크리트 집안에서 유리 구조물이 위로 불쑥 융기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죠. 제가 갔을 때 오슬로는 끊임없이 변하는 젊은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공사 중이었던 건물들은 지금 다 완성되었겠죠? 그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다시 오슬로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매력적인 도시가 선사해줄 황홀경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